타임 잡지와 막상막하로 중요한 잡지가 또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에 여러분 놀라운 특집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God은 하나님이죠.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의 관계. 이 말은 좀 그냥 이 기사의 성격대로 번역을 한다면 신앙생활과 건강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Is religion 종교는 good medicine인가? Good 여러분 good은 뭔지 잘 알죠. 좋은 medicine은 약입니다. 종교는 좋은 약인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우리 건강의 종가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어이쿠 앞줄로 땡기셨네. 야 보기 좋습니다. 예. 네. 자, 신앙생활과 건강. 자, 우리가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역시 신앙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것이냐? 사랑이 생기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 아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불태우신다. 이런 거를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 그건 건강 해로워요. 그건 오히려 뭐예요? 내 유전자를 끄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이놈해. 이런 거. 그렇게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이만하고 나중에 지옥 보내면 어떡할래? 이런 식의 신앙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네가 내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낼 거야. 이런 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사랑만, 사랑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범위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하게 돼 있다?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 서로가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던가.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랑을 하니까 괴롭구나. 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해놓고 결혼하니까 말을 안 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할까 이혼하려고 그래도 골치 아프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맨날 울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믿는 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교회를 댕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조금만 뭘 참, 내가 또 내 친구를 미워했네. 그럼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며. 그럼 죄지면 어떻게, 어디 보낸다며? 지옥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 신앙은, 그거는 절대로 그런 사랑, 조건적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될 수 없어요. 네, 생기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정말로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게 하는 사랑은 우리는 모르는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하지. 그럼 내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면 그런 놈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 놈은 미워했는데 약속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데 사랑하라?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녀석은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게 우리들에게는 정상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렇죠? 네, 이렇게.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T세포를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를 이렇게 암세포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유전자를 켜서 이렇게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어버리게 하는 이것도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난다니까. 심지어는 누구의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김정은이. 김정은이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암 안 걸리지, 아직도.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빼놓고,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어느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참사랑이다. 그래서 참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사실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사랑과 거짓 사랑의 차이는 뭐예요? 참사랑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 여러분,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처음에는 이상해. 근데 점점 사랑을 생각하면, 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그런 놈도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 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응. 어떻게 김정은이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놈 진짜, 응? 확 죽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김정은이도 잘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뭐예요? 안 믿겠다는 사람들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이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나 정도가 되면 사랑해 주셔야지. 어떻게 김정은이가 같은 놈을 사랑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쭉 해보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 사도 바울, 요한,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빨리 죽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아니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이렇게 암 걸려서 죽게 해? 그리고 뭐요? 누구누구처럼 뭐, 완전 사기꾼 뭐, 그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 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얻어맞고, 예, 네, 감옥에 갇히고, 예. 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암 걸려서 죽고, 네. 그러면요, 그건 뭐냐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암 걸리게 하셨나? 아, 아마 제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잘 것도 없었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애들이 착하고 다 막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마약하고 감옥에 가.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어. 왜? 이상구 박사처럼 저렇게 잘 믿어도 뭐 하나님 복 안 주시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포기시키려고 하나님에게 실망시키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논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구를 볼 때 이상구는 100%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한번 해보. 그러면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애들을 막 마약을 하려고 막 그렇게 이상구를 고생시키면 사단의 말이 이 말이야. 제 생각에는 이상구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해봐. 나는 상구를 믿어.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누구도 고생이고 누구도 고생이에요. 상구도 고생이고 상구 애들도 고생이야. 지금 이래서 세상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믿을수록 이렇게 힘든 세상. 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면 사단이 큰일 나요. 사단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말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러려고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교회도 그동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리지? 그럼 그래서 이제 암 걸리면 뭐예요? 많은 암 걸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깨달아야 돼. 아하, 사단이 나를 그쵸, 시험에 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들게 해요. 그래서 그 악이 들게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악이 나를 자꾸 유혹해. 왜? 시험에 빠뜨리려면 악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를요. 뭔가 잘못하도록 유혹을 해. 그 유혹에 빠지지 마. 그 유혹에 사단의 거짓 유혹에 빠지면 사단은 나를 시험할 수 있어. 손하게 잡히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정신적 고통을 참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럴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짜 목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요, 가짜 목사들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목사들 고생해요. 그래서 가짜 목사가 많으면 가짜 교인도 많아요. 그래서 가짜 목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돈 잘, 현금 많이 내고, 십일조 잘 내고, 그러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맨날 이런 세상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곧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단이 많이 방해할 거야. 그래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내서 너를 구원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 힘든 고통을 참아나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미 나를 어떻게 내가 무슨 사랑이 많고 정말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꾸 구원하십니다. 장녀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렇죠. 아무 자격이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걸 알면 나는 저런 장녀나 저런 강도나 쟤네들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 나 정도는 돼야 돼. 그런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와, 왜? 그거는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면 얼마나. 그래서 많은,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이제 다 끝나면, 일단 할머니 집사님들이 와서 제 손을 붙잡고, 박사님은 좋으시겠다. 그래. 그 왜요? 박사님은 천국 꼭 갈 테니까. 할머니, 집사님은요? 우리는 갈지 안 갈지 모르지. 박사님은 자격이 있잖아.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잘못 배우고 있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와,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이미 십자가에서 천국 가도록 어떻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까? 와, 그래서 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남은 자식 보셨죠? 남은 자식이 낳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왜?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은 생각하기를 그런 어떤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야 천국 갈 뭐예요? 자격이 있다고 배운 거요. 그런데 이제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두 달도 살기 힘들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자기가 천국을 가려면 자격을 따야 돼.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기침하고 걷는 것도, 휘청휘청 하고 걷고. 뭐, 지금 몸도 막 죽어가는데 무슨 뭐, 천국 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제는 자기는 끝났어. 그럴 때 이분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 이분들이 아 자격이 구비가 돼야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근데 이제 이제 저하고 같은 교회에 댕겼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같은 교회에 댕길 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서는 일단,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패스했는데, 두 번째 단계가 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받는다.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그래. 다 하나님 그때 가서 다시 조사를 다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부당하다. 그러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거는 말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떠났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떠나는 건 그 좀 이따가 후에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을 다 가서 물어보고, 완전히 변해야.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변한 것 같지가 뭐예요?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 여기를. 여기를 찾아와서, 박사님, 자기는 두 달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두 달 안에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조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대신 몸값을 대신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 그러셨어요. 아. 그분도 그걸 듣고 아 했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급속도로 나버렸다. 아, 박사님 감사. 제가 가만 있어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네. 이 정도로 그렇죠. 와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강조를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안식교 안에 이 집사 이분 같은 분이 많아. 그럼 이거를 내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소리를 제가 교회에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고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좋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도 저하고 같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제가 상당히 새롭게 이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도, 아직도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다.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야, 이제 이런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ood news. good news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좀 인생을 살다가 힘든 때가 오고 그러면 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이 없으면 고통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뭐 따지고, 조사해보고,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고, 그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기뻐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선미, 감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늘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분이 나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신앙과 건강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보면, 그분이 확 낳는 걸 보면서, 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찾게 됐어. 자, 여기 이제, 부제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신앙생활은 건강에 좋은가? 그러면서, why, 왜 science?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신앙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believe. believe는 뭐예요? 이제는 믿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냐? 과학자들은 뭔가 사실이 나타나야,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증거 없이 무조건 과학자는 사람 믿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냐?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증거가 있느냐를 이 뉴스위크 잡지에서 이제 검토를 한 거야. 그래서 특집으로 쫙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 그 자료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으려면 연구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 연구비가 막대하게 드니까 이 정부가 주로 미국 정부가 돈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미국 정부가 돈 안 대줘요. 왜? 뭐 종교가 여러 종교가 많은데 뭐 어느 종교에는 돈 대주고 어느 종교 안 대주고 골치 아프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 신앙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우리는 돈 대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아주 성공한 그 대금융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다가 연구비를 대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건강에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연구를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 아주 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구비를 많은 과학자들한테 돌려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1990년도 말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앙생활과 건강. 1999년에 쾌니키 박사, 면역학 분야에서 아주 권위 있는 분을 필두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6년 동안 6 year 그렇죠? 6년 동안 추적해서 그 봤는데 몇 명을 추적했냐면 총 3,968명 거의 뭐 4만 명을 6년 동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자 64세 이상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다. 그래서 매주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증,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낮다. 그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팍 받으면 유전자는 항상 켜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이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랑이가 아마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 누군지 아세요? 네, 저기 우리 이윤아 씨. 네. 저는 사랑이가 조금 저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저는 좀 그렇죠. 사랑이 안 돼 뭐 이러고 좀 교육을 시키잖아.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좀 칭찬해주고 말 안 들으면 아 그건 안 되는데 안 돼 그럼 기다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항상 저하고는 좀 약간의 긴장 관계. 근데 우리 유나 씨 너 사랑이 누운 곳에 같이 누워가지고. 뭐, 아마 끌어안고, 그런 거, 뽀뽀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큰 사랑이야, 막, 완전히 병 갔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윤아 씨가 나타나면, 막, 제일 반가워하는 거야. 저는, 사랑이야, 주인님이 나를 뭐 하려고 오실까? 또 뭐, 손, 발, 이거 시키려고 할까? 그 매일매일 그냥 그래서 우리 저 윤아 씨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이가 막 너무 건강할 것 같아. 근데 윤아 씨도 저 호주에 아주 이쁜 게 하고 고양이가 있어. 근데 아마 개들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랑이를 사랑했는지 하여튼 자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하나님은 모든 나의 죄를 다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그거를 문제는 그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문제가 우리의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나 좀 믿어줘. 네가 뭐 조금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릴 줄 알아? 나는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좀 믿어줘.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자, 이 논문은 1998년에 나왔습니다.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해서 그 5년 동안 관찰하는 동안에 이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한, 이 454명 사망한 사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낮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히 사망률, 생존률에 확실히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벌써 두 번째 논문에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높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장수했다. 예. 우리 김병원 선생님은 아주 장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고혈압, 순환기 질환, 혈관 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와, 5,286명을 28년 동안 관찰했대요. 와, 예. 네. 여기 보면,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되게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좀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가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심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논문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자, 2만 1,000명을 9년 동안 관찰을 했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7년 더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7년 더 장수한다. 종교 집회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배나 높다? 네 배나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맨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와 그 소득을 가지고 비교하면, 여러분, 고소득층이 건강할까, 저소득층이 건강할까? 그냥 물론 돈이 많으니까 뭐 잘 먹고 뭐.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만 따진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예, 더 건강에 덕을 봅니다. 고소득. 그 다음에, 근데 이 소득, 고소득보다 건강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고학력이야. 소득은 좀 낮아도 배운 게 많고 그런 사람이 더 장수해. 그것도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보다는 학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보니까 학력이 낮아도 뭐를 하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학력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더라. 활발한 사회 활동. 예. 네. 활발한 사회 활동. 사회 활동 그러면 주로 뭐예요? 봉사지 뭐. 그렇죠. 그리고 발이 넓어.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사람들과 잘 쉽게 사귀고. 이런 것이 고소득보다 더 중요하고 고학력보다 더 중요. 사회 활동. 사회 활동. 자. 활동. 근데 그 사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유전자야. 유전자를 잘 타고 나면 사회 활동을 안 해도 사회 활동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장수를 해. 그 집은 주로 장수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유전자야. 그래서 한때는 뭐 의학계에서 그래 결국은 유전자야. 우리의 건강은 결국 유전자에 달렸어. 뭐 학력, 뭐 소득, 뭐 사회 활동 이런 것보다 결국은 유전자구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은 뭐 어쨌든 장수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 저 보세요. 금연,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술 먹어도 좋아, 뭐 담배 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활 습관을 나쁘게 산 사람보다 유전자가 좀, 유전자를 이렇게 쭉 보면, 가족력을 보면,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장수 유전자도 없는데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 네,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 여건을 어떻게?
더 잘 갖춰준다. 그러면 생기를 잘 받아 안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생기를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으면,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꺼져 있으면 그 좋은 유전자 소용없다. 이게 탁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이, 모든 질병들을, 뭐, 고혈압, 암, 관절염, 뭐, 동맥경화, 당뇨병,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을 다 한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병이라고 부르는지? 그렇죠.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왜 성인병이라고 불렀냐면, 어른이 되니까, 한 50이 넘으니까 다 이렇게 병 생기더라. 그러니까 병은 비정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게 되면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나이가 아니라, 뭐요? 생활습관이야. 생활습관이 나쁘면, 어릴 때부터 성인병에 걸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이라는 단어 안 써요. 의학계에서. 그래서 모든 병은 현재로서는 생활 습관병이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네, 보세요. 자, 고소득보다는 고학력이 더 중요하고, 학력보다는 활발한 사회활동이 더 중요하고, 사회활동보다는 좋은 유전자 차원한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유전자보다는 뭐예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고, 이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암 유전자를 타고났다, 무슨, 그동안에 생활 습관이 나빴다, 뭐, 이래도 여러분 뉴스타트를 열심히 잘 하시면 이 뉴스타트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네. 네.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중에, 아니 나는 여러 가지 죄가 많아. 나는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조건이 맞을 때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선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여건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일 때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아 씨도 이제 이때는 박수를 좀 치지. 나 다시 얘기할 때는 감춰봐. 자,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어디에 또 걸릴지 몰라. 하나님, 나 말이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 이거 아니더라? 그러면 너 못 가. 언제 그런 말을 들을지, 뭐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람,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천국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으로 만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실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았어, 유나 씨. Thank you. 유나 씨 박수 치니까 내가 꼭 한 번이라도 보고 내가 보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아,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점점 켜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뭐 신앙 생활이 뭐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